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 화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있으면 그 위에 멜로디가 싱겁지 않도록 하기 위해 풍부하게 깔아주는 녀석이 바로 화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주자들은 이 위에다가 자신의 악기 솔로형을 뽐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멜로디는 라면의 면이며 화음은 스프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 레슨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음정에 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음정에 관한 내용은 지난번에 포스팅을 하였으니 참고를 해주세요. 자, 맨 처음 메이저 3화음,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 개의 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계산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자, 계산 방법은 먼저 루트가 있고요. 루트에서 장삼도 올린 음이고, 루트 기준으로 완전 5도 위에 음을 더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장삼도, 즉 루트에서 두음 올리고 두음 올라간 음에서 한 음반을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혹은 루트에서 장삼도 올리고 장삼도 올린 음에서 단삼도 올린 음을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C 코드는 구성음이 도, 미, 솔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어디서 뭐 음악 시간이나 뭐 그런 데에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의 표기 방법은 악보 위에 G 코드면 G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자, 제가 아까 적어드린 공식으로 나머지 코드들도 적어 봤습니다. C 코드는 도미솔, D 코드는 레파샴라, E 코드는 미솔샵시, F 코드는 파라도, G 코드는 솔시레, A 코드는 라도샴미, B 코드는 시레샵파샵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일단은 플랫이나 샵이 들어간 노트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음들을 눌러주면 각각 해당하는 코드 사운드가 납니다. 하지만 기타 위에서는 찾기가 참 힘든데요. 이번엔 기타 위에서 이 코드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튜닝을 좀 해주시고요. 튜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기타의 완전 기초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자, 이번에는 이 기타 위에서 이 코드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 줄 개방현 2에서부터 C 코드 구성음 중 가장 가까운 음이 무엇일까요? 예, 그냥 2입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다음 5번 줄 개방현 라 A에서부터 C 코드 구성음과 가장 가까운 음은 무엇일까요? 예, 개념상은 솔입니다만 기타 메커니즘상 개방현으로부터 음이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방현으로부터 올라간 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이 높으면서 가장 가까운 음은 C, 도가 됩니다. 개방현 A와 C는 한음 반 차이죠. 한음 반이 반음이 3개가 된다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3칸 올라가면은 여기 3번 플랫을 잡으면은 도가 됩니다. 이번엔 4번 줄 개방현 D에서부터 C 코드 구성음과 가장 가까운 음은 뭘까요? C 혹은 E가 되겠죠. C는 한음 차이가 나지만 왜 E로 가야 하는지 방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D와 E는 한음 차이니까 이제 한음 위 올라간 2번 플랫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줄 개방현 G에서부터 C 코드 구성음과 가장 가까운 음은 뭘까요? 예, 그냥 개방현 G입니다. 2번 줄 개방현 B에서부터 C 코드 구성음과 가장 가까운 음은 뭘까요? 예, 바로 반음 위인 C가 가장 가깝습니다. C와 도는 반음 차이므로 1번 플랫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번 줄 개방현 E는 그냥 C 코드 구성음 중
3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여기 3도 개방현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코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저는 코드를 표기할 때 1도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요. 3도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 5도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7도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이와 같이 표시를 할 것이며 이제 치지 않는 줄, 뮤트를 하는 줄은 그냥 X로 표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C코드는 전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여기 이미지에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초보자분들께서는 항상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왜 지판 그림이 거꾸로 되어 있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이 정확한 표기 방법이 맞습니다. 6번 줄을 맨 밑으로 보고 가야 합니다. 타부악보에서도 6번 줄이 가장 밑이에요. 왜냐하면 기타 지판은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냐? 기타를 요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다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코드 구성음. 레, 파샵, 라. 6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F샵. 5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개방현 A. 4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개방현 D. 3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A. 2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D. 1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6번 줄과 같은 F샵. 하지만 가장 낮은 음이 1도 루트가 되어야 하므로 5, 6번 줄은 쳐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걸치고 줄림을 막아 뮤트를 시킵니다. 자,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구성음 미, 솔샵, 시. 6번 줄과 가장 가까운 음은 E임으로 그냥 개방현을 쳐주시면 되고요. 5번 줄과 가장 가까운 건 B. 4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E. 3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솔샵, G샵. 2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B임으로 개방현. 1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6번 줄과 같은 E 개방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F코드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코드 구성음 파, 라, 도를 보면 이 코드 구성음들을 모두 반음씩 올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메커니즘이 플랫을 하나 올라가면 반음씩 올라가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코드 쉐입을 그대로 옆으로 한 칸 이동시켜줍니다. 그럼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코드를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검지를 제외하고 이거를 그대로 옆으로 옮긴다. 개방현들에서 이제 올라온 음들은 이제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일자 모양을 잡아주고요. 보통 우리는 이와 같은 코드들을 바레코드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미지에서 검은색 반투명한 것이 검지로 잡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과 같은 개념을 이용하면은 G코드도 이와 같은 식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F코드에서 하는 위, F샵코드, F코드, E코드, F, F샵, G, G샵, A코드. 자, 이번에는 개방형 음들을 사용해서 잡는 G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음은 솔시레. 6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G. 5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B. 4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개방현 D. 3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G. 개방현. 2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B. 개방현. 1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G. 이런 식으로 G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검지를 제외하고 잡는 거예요. 검지를 제외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2번 줄 구성음인 B라는 노트를 D로 바꿔가지고 우리는 G코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B 대신 D를 잡아주면은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같은 실이 왜 이렇게 따로 쓰이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운드하고 어느 게 더 풍부하게 들리세요? 예, 이제 선택권은 연주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더 풍부한 사운드를 내주죠. 자, 그리고 A코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A코드 구성음은 라, 도샤미. 6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E. 5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개방현 A. 4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E. 3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A. 2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C샵. 1번 줄에서 가장 가까운 음은 6번 줄과 같은 개방현 E. 하지만 여기서도 A라는 루트 음이 가장 낮은 음 소리가 나야 하므로 6번 줄을 뮤트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검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잡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혹은 검지를 사용해서 이렇게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B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음은 C, 레샵, 파샵. 2에서 F코드로 갈 때 이 개념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A코드와 B코드는 한음 차이이므로 A코드 쉐입을 옆으로 두 칸 옮겨주시면 됩니다. 6번 줄은 뮤트를 하고요. 이게 B코드 사운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두실 개념이 있습니다. 이 피코드를 옆으로 한 칸 더 옮기면은 C코드가 됩니다. B와 C는 반음 차이가 나죠. 혹은 이렇게 약지 손가락 가지고 5번 플랫 4번에서 2번 줄을 한꺼번에 다 잡아줘가지고 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바레 코드 혹은 바 코드는 앞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C코드, D코드, 그리고 C코드 쉐입에서 응용이 가능합니다. 요 C코드는 이렇게 D코드로 응용이 가능하고, 요 D코드는 이렇게 E코드로 응용이 가능하고, C코드는 A코드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지를 사용해서 이제 검지를 바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개방현들을 다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이는 카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코드들과 구성음들 이 어디 있는지 잘 외워주신다면 다음 짐도를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